미국 취업 이민 2순위인 NIW는 이민 비자 신청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근거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NIW는 이전에도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급행 심사 관련 소식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의 미국 변호사 오윤아입니다. 오늘은 NIW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누리는 장점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고용주와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IW 신청자들은 당장 나를 채용할 고용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우월한 장점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습니다. 따라서 NIW 신청자는 취업이민 비자 카테고리 중에서 EB1 취업이민 1순위와 함께 유일하게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고 노동허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 가장 어려운 절차는 미국 내에 고용주를 찾는 것인데 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허가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prevailing wage라고 하여 지역 및 직종에 따라 유사하게 책정되는 적정 임금 책정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지역 신문에 채용하려는 분야의 구인 광고도 일정 기간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NIW 영주권은 이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고용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8개월,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대부분 12개월 내로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합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 어디에서라도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자녀 학업을 위한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생활이 편리한 지역 등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직계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IW는 직계가족 중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동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부 미국 비자를 보면 배우자의 경우 취업허가인 노동허가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NIW 신청 시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는 수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교육 문제 때문에 NIW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NIW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실 경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로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교육비가 무척 높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일부 주립대학의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및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자가 되면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약 3배에서 4배가량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학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졸업 이후나 직장에 취업한 이후로 나누어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외국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영주권자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NIW 신청자는 고용주를 확보하여 비자 서류를 제출하진 않지만 비자 신청자의 탁월한 지위 및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국에서의 재직상 뛰어난 실력을 먼저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에서 더욱 유리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높은 급여 수령이 가능한 직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여덟째, 메디컬 보험과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비용이 매우 높은데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직장에서의 메디컬 보험 지원 등은 직장을 선택할 때 무척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서 더 좋은 메디컬 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일부의 경우 임금 혜택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제2국 허가서를 통해 최대 2년까지 해외에서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NRW 영주권자는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수개월 이내에 바로 직장을 찾아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운영하시던 사업체나 회사에 그대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신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은 뒤 2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받은 영주권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9가지 NR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 누릴 수 있는 장점 및 혜택을 말씀드렸는데요. 자격만 되신다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NR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추천해드립니다. NRW 신청 가능 자격 여부는 저희 셀레나 이민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자격 판정을 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